여러분, 여러분, 제 하루가 계획대로 안 되고 있어요. 바질 파스타예요. 감동이야. 여러분 오늘 진짜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 진짜 늦게 일어났어요. 원래는 6시에 일어나려고 했는데 지금 도전하고 있거든요. 매일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이제 날이 더우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날이 더 뜨거워지기 전에 조깅하고 그리고 차 한 잔이랑 아침 챙겨 먹고 하루를 빨리 시작해서 조금이라도 더 길게 보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진짜 늦게 일어났네요. 어제 자기 전에 세운 오늘 계획은 이제 빨리 이제 이거 영상 찍는 거였거든요. 제가 너무 좋은 아이디어 상품을 발견을 해서 찍고 시간이 나오면 오후에 이제도 만들고 이제 뭐 나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봤습니다. Let's go. 진짜로 너무 더워가지고 일주일 어머 일주일 내내 비가 오잖아. 우선 이 영상을 찍기로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이거 도마예요. 도마가 3개가 한 세트거든요. 도마를 재료별로 다르게 사용할 수 있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여기 회색에는 야채 그림, 그리고 여기 하늘색에는 생선 그림, 여기 분홍색에는 고기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재료별로 진짜 위생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가격도 5,000원밖에 안 해요. 이게 이름이 위생적으로 사용하는 인덱스 도마예요. 저렴해서 약간 불안하긴 한데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자취를 이제 막 시작하는 자취생 분들에게 진짜 좋은 아이템일 것 같아요. 이게 홀더까지 한 세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서 보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간 차지도 적어서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도마. 도마 소개하고 물병 사니까 이제 별거 없는데 세 번째는 이거 얼음틀. 제가 날이 더워져서 깔라만시 에이드나 오이 에이드나 얼음 넣은 음료수를 자주 만들어 먹어요. 근데 저희 집 얼음틀이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래서 얼음을 사용해야 할 때마다 이렇게 깨서 넣어야 돼요. 근데 이게 진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날도 더워 죽겠는데. 근데 어저께 다이소로 가니까 이 실리콘 얼음틀이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거 약간 초등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파비 장난감 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랑말랑 실리콘이에요. 쏙쏙 누르면 잘 들어가요. 그래서 얼음이 쉽게 빠질 것 같아서 이거 얼음틀 샀어요. 제가 요즘 진짜 방을 꾸미는데 열을 올리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카메라 앵글 밖으로는 완전 난장판이에요. 보시면은 원래 여기에 커튼이었는데 커튼도 다 뗐어요. 모든 거를 다 이제 새로 배치를 하려고 이불도 새로 배송하고 아무튼 그래서 제가 방 꾸미는데 다른 분들 아이디어 참조하려고 오늘의 집 어플을 진짜 많이 보거든요. 근데 거기에 약간 이런 무채색 쟁반에 자주 쓰는 사무용품들을 담아서 쓰더라고요. 약간 이런 핸드크림들 책상 위에 있으면 조금 지저분하잖아요. 제가 자주 쓰는 물건들을 이렇게 쟁반에 담아서 쓰려고 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 하루가 계획대로 안 되고 있어요. 보통 김치를 겨울에 다 먹잖아요. 여름에가 아니고 근데 저희 집이 여름에 김치를 다 먹은 거예요. 완전 비상사태잖아요. 한국에서
그래서 부엌에 나가봤는데 김장 준비가 한창인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다들 바쁜데 제가 오이랑 레몬을 한가하게 썰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에서 조용히 만들려고 재료들을 준비해서 방으로 갖고 왔어요. 어차피 불이 필요한 요리가 아니니까 될 것 같아요. (웃음) 필통 귀엽다.